한 마리 양도 잠이 안 오는구나. 안 와요. 오늘 밤도 여지없이 나를 괴롭히는 불명증. 아,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? 아, 저 마음 알죠. 네, 숙면에 도움 준다는 우유도 마셔보고 양포도 놓아보지만 내 눈은 여전히 말똥말똥. 밤샜어요. 저는 잘 이해했어요. 안 돼요. 몸이 돌덩이처럼 무거운 게 그냥 자도 잔 것 같지가 않네. 아. 길고 긴 밤 쉽게 잠들지 못한 이들을 위한 아이디어 개발품이 있으니까.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! 더 이상 밤새우지 말란 말이야! 어우, 들었네요. 말란 말이야. 아닌가? 숙면을 도와주는 아이디어 개발품인데요. 원하는 음악을 설정한 후 잭을 이용해 플레이어와 베개를 연결해주면 됩니다. 잠시 감상해볼게요. 개발품 사용 전후의 수면 변화 나타낸 그래프인데요. 그 차이 보이시죠? 자신의 수면 상태 확인은 물론이고요. 스트레스 해소, 기분 전환 등을 위해 총 11곡의 음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요 속에 아이디어 개발품이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. 공기 대신 뼈를 진동시켜 소리를 전달하는 골전도 원리를 이용해 이어폰이나 스피커 없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. 뿐만 아니고 충격 흡수율과 복원력이 뛰어나 뒤척임에도 문제없고 이어폰을 낄 필요 없어 이어폰에 의한 난청도 미연에 예방해줍니다. 박미아 씨. 네. 죄송해요. 못 들었어요. 진영아. 진영아 일어나봐. 너 왜 이렇게 코를 골아. 아, 내가 언제 코 골았다 그래. 코크예요. 아니라 모르지. 그랬네. 아니 그게 내가 요새 통 잠을 못 자서. 네가 아무 벽에나 대고 자니까 그렇지. 코골이 녹음 기능까지 갖춘 맞는 아이디어 개발품만 있으면 숙면 문제 없어야. 증거까지 나오네. 증거까지. 아이디어 개발품으로 최고의 보약을 맛보세요. 아이디어 걸 권진영 오늘도 임무 완수. 다음 주에도 더욱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찾아올게요. 저 베개는 정말 욕심나는데요. 불면증 있는 분들한테 좋겠어요. 메모리폼 베개.